엄마 주무셨어요? 아니, 테레비 이쪽에 그 보고 있었어. 아, 오늘 낮에 아까 전화 왔었는데 내가 잘못 들어갔고 차 안에서 운전하느라고. 아까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던데? 할매들이 우리 집에 몇명 놀러 왔어. 예. 전에는 뭐 윤석열이 뭐 한다 그래서 뭐 아이 말도 안 했는데 예. 이번에는 테레비 그 토론하고부터는 좀 모르는 게 많더라 하면서 이재명을 찍어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나도 몇명 밥갈기를 했어. 밥갈기가 뭔지 아세요? 아니 사람을 이래 이쪽 편에 하는 거를. 아, 그래요? 그, 원래 그, 막내가 막 80살, 77살 그러잖아요. 다 늙은 사람들. 원래는 맨날 오세훈 찍고 문재인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정말로 70대, 80대가 많이 거기가 윤석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 그러긴 해. 저 선거 한 일주일 앞 세워놔놓고 전에는 뭐 나는 아예 말도 안 했어 그랬는데 요즘은 저거들이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찍어야 된다 이러더라고. 저 말도 안 오, 했어 그랬더만은 예. 그래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러기는 윤석열이 찍는다 소리가 없더라고.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그뭐 민주당 찍는다 그러면 굉장히 반감이 많았는데, 정치를 바꿔야 된다 하고 이래서 서로 아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예. 저거들이 먼저 말을 하더라고. 이재명 찍어야 된다고, 이번에? 이번에는 아이 이야. 토론 대회를 하는데 말을 예. 실수를 하더라고. 아닌 것하고. 우리 엄마가 볼 때는 윤석열 뭐가 가장 부족해 보여? 저기 토론할 때. 토론할 때 아니 뭐 요즘 그 전쟁 저게 나는 그게 우락하는지 그게 전쟁 우크라이나. 나는데 뭐그 발언을 뭐좀 잘못하는 것 같다고 뭐도 그리고 그러더라고. 막 선제 타격 이런 얘기 하잖아. 엄마는 그런 6.25 의미에서 이야기를 전쟁을 할머니들이 겪었잖아. 뭐 나이가 모으니까 뭐뭐잘 알아 뭐. 그거, 엄마는 전쟁을 겪었잖아요. 나는 13살에 전쟁이 났는데. 그리고 막 일본군을 막 다시 뭐, 한일 군사동맹을 맺어갖고 일본군을 막 들어오게 한다. 그거 치가 떨린 일 아니에요? 아, 그래, 뭐. 일제시대 때몇 살이었어요? 내가 일제시대 국민학교 1학년 때 해방됐어. 국민학교 1학년 때? 근데 윤석열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아, 윤석열이는 그게 사자 토론할 때 네. 말을 토론을 잘 못한다고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어른들도 다저 바보 같다고? 그러면서 예. 아이 이번에는 선거 이재명 찍어야지 안 된다고 그래 말하더라고. 그때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랑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네요. 좀 크게 해요. 아, 서울시장 때랑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지. 몇명 바꿔놨어요, 그래서 오늘? 한 일곱 여덟 명 일곱, 여덟 명 바꿔놨어요? 더될것 같아. 더될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거 끝나고 내가 할머니들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요? 여하튼 뭐 알았어요. 염려 말으라고. 나는 일주일 전에도 아이 말을 안 했어. 말을 안 했는데 저거가 먼저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 어제서부터 그러더라고. 알았어요. 주무세요. 야, 예. 여러분들 봤어요? 85세 할머니가 7명, 8명을 바꿔라. 우리 엄마는 바꾼다는 말을 어떻게 알아? 어? 진짜로 서울시장 선거 때만 해도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대요. 그때는 뭐 민주당 얘기만 하면, 욕을 하고 막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 85세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신데, 이번에는 윤석열 토론을 너무 못한다고 할머니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번에는 그 저희 어머니가 모여서 고스톱 치는 데서 다 이제 뭐는 이재명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거 이만큼 여러분들 70대, 80대는 거의 대부분 윤석열 편이잖아요. 분위기가, 할머니들 분위기가 이제는 윤석열 찍는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 이렇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할머니들은 누가 찍는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서 막 찍거든요, 같이. 근데 전체적으로 할머니들 분위기가 윤석열은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다 잘 되고 있다. 저희 어머니 너무 웃기죠. 바카라떼요. 예, 어쨌든 다들 여기저기서 여러분들도 말씀은 안 하지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예,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박갈기, 저희 누나들, 저희 식구는 다 골수 민주당이라서 저희 어머니는 잘 몰라요. 정치를 잘 모르는데 저희 누나가 가르쳐준 것 같아요, 박갈기라는 용어를. 네,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저희 어머니랑 처음 10년 만에 저희 어머니랑 방송 중에 통화한 거는 처음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솔직히 그 유튜브 이런 거 볼 줄을 모르세요. 그래서 제 방송을 제가 뭐 하는지도 잘 몰라요. 네.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한 거예요. 네.